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성공은 실패의 꼬리를 물고 온다. 지금 포기한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보자.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포기한 순간이 성공하기 5분 전이기 쉽다.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운다.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실망하기 쉽다. 하지만 포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패는 언제나 중간역이지 종착역은 아니다. 길이 막혔거든 다른 길로 가라. 내 것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것을 찾아 다시 도전하는 것. 삶은 그 시도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2대2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에서 당신이 정말로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당신은 일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은 결코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